이걸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폭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폭탄을 어떻게 만들 건가 막 하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태준. 이금노 할 때도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이동희 할 때도 레닌의 자금 40만 루블을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이분.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의대를 나오시고 몽골에 가가지고 그 몽골에 그 당시에 그 창궐했던 병을 고쳐줘서 몽골에서는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김원봉하고 그 이동희로부터 이제 받은 돈을 이제 옮기면서 돌아가시죠. 그 백색군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이 이태준 의사의 그 운전수였던 헝가리인 마자르 이 사람이 폭탄 제조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이태준 선생이 내가 김원봉한테 폭탄 제조술을 전해주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 마자르라는 사람이 혼자 김원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폭탄 제조하는 방법을 전수를 해줘요. 그래서 폭탄을 제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륙양행 이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조지 루이스 쇼, 조지 쇼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임시정부 김구도 숨겨주고 그 다음에 교통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책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영국의 그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일본의 간섭을 좀 물리칠 수 있어서 이 이륙양행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태워다 주기도 하고 폭탄 제조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지 루이스 쇼를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국의 자기 나라가 식민지로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부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일본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어머니 부인, 며느리가 다 일본 사람인데 일본을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갖고 우리 독립운동가를 마지막까지 도와줬던, 그래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건국훈장 독립장도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런 폭탄으로 의거를 행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폭탄 의거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유자명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죠.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의열단의 정신적인 그 바탕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 유자명이에요. 그래서 김원봉하고 유자명하고 이렇게 절친이긴 했는데 이 유자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단재 신채호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조선혁명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 아나키스트라는 말은 이제 일본으로 처음에 아나키즘이 들어가면서 그 번역을 무정부주의라고 잘못 번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혼란이 왔지만 아나키스트는 뭐냐? 첫 번째, 모든 강권과 지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제의 강권하고 지배를 반대하겠죠. 그 다음에 민중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한 사회혁명. 그러니까 대리로, 지금처럼 대리로 대통령 뽑아서 대통령이 대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래가지고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그런 바탕에서 자유연합으로 인해서 평등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나키스트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이 있냐. 대의정치는 부르주아지의 속임수일 뿐이고 정치혁명은 지배권력의 교체에 불과하다. 제가 이거 별로 중요한 그거 아닌데 저 여기다 빨간 줄 쫙쫙 꺼놨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도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고 대통령도 우리가 직선제해서 뽑았는데 이게 대의정치라는 거는 부르주아지의 속임수일 뿐인 거야. 뒤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만들고 그 언론이 이 민중들을 이렇게 우인화시켜가지고 그래도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정치혁명이라고 해서 뭐 새롭게 막 하지만 지배 권력의 그냥 교체에 불과할 뿐이고 옛날에도 이러한 그 깨달음이 다 정치에 있었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김구 선생님, 예. 그리고 여기가 김원봉, 그리고 여기가 유자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그 의정원 있죠. 임시정부의 국회라고 하는 그 의정원 안에 이렇게 같이 계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제 좀 아는 분들 눈에 보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선언이 이 신채호랑 유자명이 만나게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은 첫째,
일본을 강도로 규정한다. 그래서 혁명이 바로 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이런 혁명에 대해서 임시정부라든지 이 평화주의자들은 야, 사람 막 죽이고 그래서 되겠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 완전히 잠재우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거, 이런 거. 자치론, 뭐 참정권론, 뭐 문화운동 이런 거 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치 이거 다 그냥 허울일 뿐이다. 이거는 일제와 타협하는 것이다. 적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셋째는 이거 외교론, 독립전쟁준비론 이런 거 비판해요. 그리고 넷째는 직접적으로 민중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섯째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원봉은 항일투쟁을 위해서는 어떤 단체나 국가와도 연대한다. 이 주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원봉을 지금도 뭐 공산주의자니 사회주의자니 이거 다 아니에요. 프레임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김원봉이 곳곳에서 선택했던 게 뭐를 선택했냐 보면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나라, 어떤 단체, 그 장개석 정부, 국민당이랑도 연합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팔로군이랑도 또 이렇게 연합을 해요. 공산당이랑도 연합해요. 그리고 러시아, 뭐 다 서로 독립을 위해서는 모든 데와 연대한다. 즉 진보적인 철저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환국해가지고 북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북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여기 있다가 노독술한테 이제 그런 꼴을 당해가지고 거의 쫓겨가다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고려공산당, 그 다음에 임시정부 개족파 적기단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적기단, 그 다음에 대만, 몽골 여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랑 같이 항일할 수 있는 단체와 조직과는 그 세계 정세에 따라서 다 이제 연합을 하게 돼요. 이 의열단은 하얼빈에도 있고 블라디보스톡에도 있고 북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라든지 중국 땅에 암살부, 재무부, 교육부, 비행부 여기 있습니다. 김원봉은 뭘 중요시 여겼냐면 투쟁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겉으로 보이는 거는 폭력만을 볼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적이 폭력이 아니고 우리의 독립이기 때문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기관들을 만들 때마다 그 기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중들을 계몽하고 우리가 하는 일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26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손문을 만나게 돼요. 중국 지도자 손문을 만나게 되면서 황포군관학교라는 곳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보니까 너무 이 조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못하는 막 폭탄도 던지지 막 너무 용감한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보기와 달리 간이 작대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줄을 모르고 이 의열단이 뭐 했다 그러면 깜짝 놀래기 바빴대, 중국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때 황포군관학교를 만드는데 국공합작으로 만들어요. 국민당 정부하고 공산당 정부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고 소련의 그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가 황포군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만난 사람이 손문, 그 다음에 장개석, 주은래예요. 장개석은 국민당의 대표, 주은래는 또 공산당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지도자.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의 인맥들을 이 황포군관학교에서 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될 때까지, 해방된 이후에도 이 중국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게 이 황포군관학교의 인맥이 되겠습니다. 이게 황포군관학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장제스, 이 사람이 주은래입니다. 그래서 아주 쩌원라인데 주은래, 우리는 주은래라고 하는데 쩌원라이라고 하죠. 이때 의열단, 많은 의열단들이 이 학교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김성숙, 김산,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 그 아리랑의 주인공이 김산이죠. 본명은 장지락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유일하게 졸업한 학교가 이 학교야. 6개월 과정 졸업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국민혁명, 예, 국민혁명군의 소위로 임관을 시켜줘요. 그만큼 뛰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열단, 조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위로 임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의열단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나석주 의거 이후로 이제 너무 많은 동지들이 죽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는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무장투쟁을 의열만 하지 말고 내가 군관학교를 가보니까 군사를 다시 양성해서 군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뀌어서 군대 양성으로 조직적 무장투쟁을 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대중운동을 해서 항일투쟁을 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1차 북벌이 일어나요. 중국에서 북벌이 뭐냐 하면 중국에 이제 그 누가 죽죠?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이제 죽으면서 그 지역에 부패한 적폐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폐 세력들을 같이 몰아내는데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쳐서, 그전에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합쳐서 적폐 세력을 같이 몰아내자 하는 게 이 북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벌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때 국공합작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이제 그게 북벌을 다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국공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의열단 중에서도 누구는 공산, 누구는 국민당 이렇게 해가지고 의열단이 서로 총을 겨누는 어이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열단이 많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야, 남의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유일당 운동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 단속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황포 군관학교 동기생으로 우남 김성수 이분은 오랫동안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도 독립운동 하시고 이승만 반대 운동하고 또 프락치 사건으로 또 감옥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운동을 끝까지 하셨고요. 이분이 김산 장지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기로 넘어가는데 이게 정치투쟁 시기예요. 10년, 20년대에는 그 무장투쟁이 활발했었잖아요. 그러다 이런 것들이 다 실패로 이제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 항일투쟁이 이제 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929년에 조선공산당 재건동맹이라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되고 1930년에 레닌주의 정치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닌주의 정치학교는 이름이 레닌주의라 가지고 이게 나중에 공산당 프레임 씌우는데 이게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항일투쟁의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만드는데 1931년에 결혼을 해요. 김원봉이 누구랑 결혼하냐? 박차정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 박차정이 바로 조선공산당 재건동맹할 때 7명의 위원 중에 유일한 여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오빠도 여기에 같이 여기에 대장이 김원봉이었고 근데 이 박차정을 또 보면 기가 막혀. 박차정의 아버지가 누구냐? 박용환이라는 사람인데 경술 국치를 당하자 자결 순국하신 분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70여 명 정도 유명하신 분들 돌아가셨다 그랬죠? 이분이 자결 순국하시고 어머니는 김맹년인데 이분이 누구냐? 그 집안에 김두전, 아까 약수 김두전 있죠? 그 다음에 김두봉 선생님, 한글학자 김두봉의 친척이야 어머니가. 삼촌, 외삼촌, 오빠 두 명, 박문희, 박문호 다 의열단, 나중에 조선공산당 재건동맹, 신간회 집안이 피가 이 피야. 그래갖고 이 박차정 여사는 어떤 분이었냐면 고등학교에서 항일운동 막 이런 거 하고 휴교 동맹 막 이런 거 하고 그러고는 감옥에 가가지고 또 고문도 엄청 받아 이 박차정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은 뭘 주장했냐? 여성 해방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사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 분이세요. 이분은 뭘 주장했냐? 자유결혼, 그 다음에 자유이혼, 그 다음에 자유재혼 이런 걸 하셨어요. 그걸 다 주장하신 분이야. 완전 신여성이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 암탉이 뭐 하면 망한대는데 엄청 손가락질 했는데 그거에 굴하지 않아.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고 사랑이 식으면 이혼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사랑이 싹 트면 다시 재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에요 박차정.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항일 그 전투하다가 총 맞아가지고 그걸 치료를 못 해가지고 한 4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서 그 같이 독립운동하던 그 여자 후배한테 네 남편을 부탁해 이러고 죽어가지고 그 여자랑 다시 재혼해. 그럴 수 있겠어요? 나는 절대 못한다. 그래가지고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라는 걸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지도자를 양성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 혁명군 간부학교 설립할 때 걸어놓은 프레임 카드가 뭐냐? 조선 독립 그 다음에 만주 탈환, 그 동삼성 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만주 사변 일어나고 그 지역에 만주 괴뢰정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은봉은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소시민,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까지 그리고 지주 중에서도 반일 지주가 있다. 그 사람들까지 다 해서 왜? 우리는 독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반일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당과 연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유명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국민당과 연대를 하면서 중국과 계속 이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점점 이제 우리나라 독립의 열기라든지 이런 게 사그라들 때예요. 만주사변 일어나고. 그럴 때 125명이나 되는 간부 양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투쟁 역량이 이때 파워가 엄청 쪽수가 많아진 거야. 다른 데는 다 사그라들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중에 민족혁명당이라 그래서 통합하는 그 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 발판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정치 간부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육사.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그다음 광야. 그다음에는 정률성.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정률성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래요. 근데 몰랐어. 이분이 이육사, 광야와 청포도를 쓰신 이육사. 이분이 의열단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그냥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분의 수형 번호가 64번이어가지고 이육사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고요. 이 정률성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음악가야. 그래갖고 이제 상해에서 음악 지도를 봤는데 교수가 너무 뿅간 거예요. 이 사람의 음악성에. 그래가지고 너를 이탈리아로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는 카루소보다 더 뛰어난 음악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혁명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리로 안 가요. 그리고 혁명을 하겠다. 그래갖고 연안송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유명한 노래래요. 연안송, 그 다음 팔로군 또 혁명가 이런 걸 지어가지고 지금 중국인민해방군가로 공식적인 노래의 작곡자가 이 우리나라 사람 정률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이 요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고는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드디어 창당하는데 이 민족혁명당이 뭐냐? 너무 그동안 흩어져 있어.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운동에 힘을 쓰는데 다섯 개 단체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 이청천의 신한독립당, 김규식의 대한독립당, 김두봉의 한국독립당, 최동호의 조선혁명당. 이 다섯 개가 모여서 총 2200여 명이 모여서 민족혁명당을 창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임시정부는 불참하게 돼요, 이때. 왜 불참하냐? 김원봉이가 하는 데는 참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임정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임정이 지지멸멸하게 막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 다섯 개의 당이 처음으로 중국에 있는 당이 통합하게 되는 게 바로 민족혁명당인데 그 당을 만든 사람이
김원봉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민족혁명당 오래 못 갑니다. 몇 개월 만에 파토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김구는 200억, 지금 돈으로 200억, 그 다음에 김원봉은 320억의 현상금이 붙을 정도로, 이 정도로 김원봉이 더 셌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좀 파워게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김원봉의 주례까지, 두 번째 결혼에 김구 선생이 주례까지 서줄 정도로 서로 동지적인 입장은 있었습니다. 마지막 군사활동 시기 3기예요. 이건 뭐냐면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은 뭐냐? 단지 신채호가 36년에 옥사하세요. 김동삼 37년에 서대문 혁명에서 옥사하시고, 또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가 이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들어와가지고 중국인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해요. 이런 학살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엄청 불붙게 되고, 이러한 전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무력, 군사 행동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어요. 그때 장계석과 주은래를 찾아가요, 김원봉. 이 둘은 아까 황포군관학교 시절에 선생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조선의용대를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 내에서 처음엔 조선의용군을 만들려 그랬거든요. 근데 야, 이름만 바꿔라. 한 나라 안에 남의 나라 군대가 있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대로만 바꿔라. 그래서 대로 하고는 승인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게 돼요. 이 조선의용대 멤버들은 다 20대 초반의 인물들이었어요. 주로 누구다? 혁명가 집안의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임정 아들들이라든지 이런 자식들 떠돌이 생활 했잖아요. 아버지 따라서 와가지고 그런 청년들이에요. 체력이 엄청 좋아, 일단. 희생정신. 그리고 의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인맥이 복잡하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었대요. 그리고 뭐다? 한국말 할 줄 알죠? 중국어 할 줄 알죠? 또 일본어들을 배워서 일본어에 능통한 거야. 그래서 한중일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필요했던 거예요.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조선인인데 일본 군대에 징병 갔던 젊은이들이 탈주 러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주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로 오는 거예요. 주로 이 조선의용대한테는 어떤 임무를 맡기냐면 후방 임무를 주로 맡기게 됩니다. 조선의용대가 일주기 때 선언을 발표하는데, 거기서는 첫 번째, 우리는 민족 해방을 한다. 두 번째, 반제 투쟁. 그러니까 일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세 번째는 동양 평화를 여기서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국제연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의용대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성립 기념 1938년 10월 10일. 그래서 여기가 김원봉. 요 한 명 건너서가 윤세주예요. 키도 똑같아. 윤세주. 이렇게 해서 120명 정도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김학철이라는 분인데 마지막 의용군이라 그래가지고 책도 쓰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의용군으로 활동하다가 이분 이 다리 한 짝이 없어.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걸 절단을 하고 나서 다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상태로 계시다가 북한에 가서 있다가 북한에서 김일성 반대하다가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숙청되기 전에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서 또 중국이 또 일당 독재 막 모택동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20년 동안 중국 감옥에서 20년 동안 노동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중국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독립관 앞에서 지금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가치롭지 않다. 그래서 단식해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1941년에 여러분 연안파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연안파의 팔로군에 막 그런 거 나오는데 뭐냐면 이 조선의용대가 아까 얘기했지만 후방 일만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쟁하려고 왔지 후방 훈련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직접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국공합작했다가 또 이제 둘이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나눠지면서 팔로군 쪽으로, 팔로군이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
제 여덟 번째 군이라는 거예요. 팔로군이 태행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태양산이라고도 하는데 태행산으로 이동하면서 일본하고 직접적인 전투를 하는 군인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최창익, 무정, 김두봉. 그래서 이 셋이 그 리더가 돼가지고 이로 태양산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김원봉도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어. 하나는 중국에서 김원봉을 못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김원봉이 너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김원봉이 이 팔로군으로 해서 연안파로 오게 되면 많은 조선 너무 용맹한 이 조선의 의용군이 김원봉 휘하에 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을 해서 김원봉을 못 오게 하고 대신 김원봉하고 연결이 있는 김두봉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설은 뭐냐면 이 남아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당에 돈을 계속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태양산으로 최창익, 무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의용군 열심히 몇십 년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누굴 줬어요? 이 최창익하고 무정한테 다 갖다 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이 너무 쓸쓸했어.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창설을 1938년에 여기 항커우에서 의용대를 창설해가지고 여기 로양에 갔다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안파, 연안으로 가고 김원봉은 그때 어떻게 해요? 충칭에 임시정부로 내려오는데 10명만 이끌고 일로 오게 됩니다. 그 대부분은 다 연안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태양산으로 이동했던 이 연안파들이 호가장 전투라고 태양산의 호가장이라는 마을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군 1,000명이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 팔로군들이 포위가 돼가지고 다 몰살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 일본의 포위를 뚫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대표적으로 윤세주, 이 김원봉의 절친 윤세주하고 진광화가 지휘하는 군이 가고 나머지 중국 사람들은 다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 이때 윤세주 덕분에 살았다 이래가지고 윤세주 진광화가 이때 전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덤을, 이 사람이 윤세주예요. 윤세주.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이 이렇게 태양산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 태양산 보세요. 여기에서 미나리를 겨우 캐가지고 여기에서 여자들이 이거 해갖고 다 매겨 살리면서 이 태양산에서 그 항일운동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애국 열사릉에 석정 윤세주 열사, 그리고 여기는 진광화 열사의 묘가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치켜 세우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쓸쓸히 김원봉은 임시정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무부장에 취직하고 영국군의 인도 버마 전선에 들어가고 미국의 OSS 합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 최동선, 두 번째 부인 최동선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재혼을 하는데 이 최동선하고는 나이 차이가 아까 누구죠? 박차정하고도 12살 나이 차이가 났거든요. 여기는 20살인가 나이 차이가 나는데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독립운동가였거든요. 이 최동선의 아버지는 장인어른이 되죠. 말렸는데 못 말렸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김원봉과의 사이에 중근 그리고 또 철근. 왜 이름이 왜 철근이냐 하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들을 낳았거든. 그 노덕술한테 잡혀가지고 감옥 갔을 때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은 철근이라고 지었대요. 그러고는 이제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이 되어가지고 임정 요인들이 오는데 일진으로 왔어야 되는데 일진에 못 오고 이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처음에 일진으로 15명밖에 못 오니까 서로 가겠다고. 근데 이때 김원봉이 이 당시에는 넘버 2였어요. 해방이 될 때. 근데 김원봉이 양보를 하게 되면서 이진으로 이거 한 일주일 상간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일주일 사이에 임시정부 이꼴 김구 이 등식이 우리 조선 사람들 머리에 박혀버리면서 이 김원봉이 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연안파들은 다 북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김원봉이 아주 세가 약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정국은 미 군정이 주도를 하게 되고 국내파, 국외파, 좌파, 우파, 민족주의, 공산주의 여기 막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심지어 친일파들은 이승만 과 붙어가지고 자기도 살아먹을 거라고 막 이런 혼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정을 탈퇴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후에 송진우 암살, 여운형도 암살, 장독수도 암살이 되면서 김원봉도 계속 테러 위협을 받아가지고 우리 조선 내에서도 다섯 군데에 그 은신처를 두고 도망 다닐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김구, 조소왕, 신익희, 김원봉 이렇게 처음에는 임시정부에서 그만큼 파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1947년에 드디어 노독술한테 대변보다가 이 노독술이 와가지고 이 뒤처리도 못한 상태에서 바지 벗긴 상태로 끌려가 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택상이가 수도경찰청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장택상이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박상진 의사에 의해서 처형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모욕을 주죠.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고문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덕술입니다. 이 사람이 장택상, 이 사람이 노덕술 일제경찰. 노독술에 대해서는 뭐 컴퓨터나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요새 아주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독술은 일제강점기 때 고문왕 노독술이라고 불렸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해서 잔인하게 고문하여 일본인 경찰들조차도 치를 떨으며 놀라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만든 고문법이 일제강점기 고문의 70%라고 할 정도로 고문 기술자였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혀 뽑기, 머리카락 뽑기, 못 박은 상자에 넣기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고문법들입니다. 해방 후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단에 체포되어 권선징악이 실현되나 했는데요. 대통령 이승만이 노덕술은 치안기술자이며 반공투사이니 풀어주라고 합니다. 풀려난 노덕술은 반민특위소속 국회의원들을 남로당과 접촉하는 공산당이다 라는 누명을 씌워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 반민특위를 해체시키는데 앞장서죠. 결국 전설적인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도 이 해방된 나라에서 친일 매국 경찰인 노덕술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립을 위해서 풍찬 노숙하며 일본 놈들과 싸울 때도 당하지 않았던 수모를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매국노 경찰의 손에 수갑을 차고 고문을 당하는 이 억울함에 꼬박 3일간을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다고 하죠. 결국 김원봉은 암살과 체포의 위험 속에서 독립운동 당시 비서였던 사마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고 월북을 택하게 됩니다. 북한은 그리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남한의 정세가 매우 나쁘고 심지어 나를 위협하여 살 수가 없어 거처를 옮겨야겠소.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가게 됐고요. 노덕술은 이후로도 승승장구하며 육군 범죄수사단장 등의 고위직을 맡으면서 조작과 고문의 명수로 이후로도 이름을 떨칩니다. 대한민국 악인 열전이라는 책에도 오른 노덕술, 김원봉과 함께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1948년에 남북연석회의에 갔다가 북한에 그냥 남고 못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왜 북한에 있게 되냐면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두 번째는 친미 이승만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좌익 운동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는 뭐가 있어요? 연안파 동지들, 의용대. 조선의용대 동지들이 있으니까 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남조선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대표자 회의를 만들어요. 그 회원이 360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360명 중에서 국가검열상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동생 4명 다 총살. 그리고 마지막에 여동생 한 명만 살려놔요. 근데 그 여동생이 김학봉 그 선생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촌 5명 다 그 밀양 뒷산에서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유폐돼요. 그런데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가지고 굶어 죽어요. 아사. 그 다음에 그 외에 친척들 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그래서 1960년에 잠시 4.19 때
잠시 이제 이승만이 가고 나니까 이 유고를 사촌 중에 한 명이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어. 근데 바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빨갱이들 제사 지냈다고 그 외삼촌도 잡아가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버려요. 60년대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7년형인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 집안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모시기 작전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셔가요. 그리고 심지어 친일파 이광수 최린까지도 북한 김일성이 모시고 가서 정치 그런 선전에 사용을 하고 나서 1952년에 박헌영 등 남로당파를 간첩 혐의를 씌워서 다 숙청해버려요. 56년에 이 김원봉 선생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하는 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주장하냐. 첫 번째 주장하는 게 외국 군대 철수야. 아직도 우리나라 이루어지지 않은 외국 군대 철수. 그다음 남북의 자유로운 경제 문화 교류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 통일 후에 우리는 스위스처럼 중립국 선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아닌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로 이렇게 편입을 안 하고 김일성 밑으로 계속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두봉, 최창익 등 아까 연안파 있었잖아요. 그 연안파들을 반당, 반혁명 분자로 김일성이 또 다 숙청해버려요. 그리고 김원봉은 1958년에 국제 간첩 혐의를 씌웁니다. 너 장개석과 내통했었지? 이래가지고 국제 간첩 혐의를 씌워서 숙청. 그래서 김원봉의 사망설에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김일성이 숙청했다. 두 번째는 그냥 은퇴해가지고 살다가 늙어서 죽었다. 세 번째는 자살했다. 감옥에 장개석과의 간첩 혐의에 의해서 감옥에 있다가 자살했다.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국 열사능이나 모든 이분의 무덤은 없어요. 북한에도 없어요. 그래서 은퇴설은 아니고 숙청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빨갱이 끝까지 아직도 빨갱이 지금 논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김원봉의 삶을 보면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다 아니다? 아니에요. 누구다?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고 독립을 위해서는 뭐든지 누구랑 다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정세 속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 안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고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군과 그 다음에 국민당 서로 그 싸움 속에서 너무 많은 우리끼리의 희생이 있었고 또 소련 레닌의 자금 이런 전 세계 정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미군정과 소련 군종으로 나뉘어 있었고 우리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독립운동가가 320억의 그 현상금 속에서도 잡히지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김원봉이 해방된 조국에서 노덕술한테 일제 노덕술한테 붙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결국에는 테러 위협에 의해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북한에 가서도 김일성은 또 자기 일당 독재를 위해서 이런 많은 숙청하는 과정에서 숙청이 된 너무 가슴 아픈 역사가 이 김원봉의 삶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이분의 시신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지금도 이 역사의 선상에 우리가 아직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분들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는 통일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